여러분, 방귀 자주 끼십니까? 자주 끼는 거 자주 끼면 안 되지 미친놈아.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강제로 방귀를 끼게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. Quart Machine 2입니다. 여기 보면 외국인이 벌써 강제로 방귀를 당하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또 그림에도 대놓고 보시면은 이 리모컨으로 이 장치를 조종해서 여기서 방귀 소리가 난다는 그런 물건입니다. 이걸로 몰래 카메라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. 어떤 물건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용물은 이거 두 개가 전부입니다. 건전지를 안 사왔다! 건전지를 확실히 넣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리모컨 건전지가 있었구나. 없어도 됐었다!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아! 여기 온오프가 있었다! 10억을 받았습니다. 야 이거 뒤통수 열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지? 이 뒤통수를 열면은 좀 더 방귀 소리가 파워풀해지는 것 같아요. 아 뭔가 냄새 나는 것 같아. 피똥 싼다. 야 너무 더럽잖아. 어쨌든 강제로 방귀 끼게 만드는 이런 물건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몰래 카메라를 막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, 학교에 왔습니다. 그럼 선생님을 상대로 우리 방귀 볼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, 토플 임금제도 했니? 이거 여기까지 나왔지? 140까지 나왔지? 3페이지만 하면 끝나거든? 딱 하자 이거. 얘들아, 니네 알바하는 친구들 있지? 알바하는 친구 있지? 뭐야? 뭐야? 알바하는 친구들 있지? 알바하는 친구들 이뭔 개소리야! 뭐 쓰? 방 쓰는 방 쓰요? 무슨 방 거야? 야 너 울컥하냐? 이 새끼 또 울컥하지? 아니요. 이 새끼 이거 울컥인데. 아니에요. 카메라 있는 거야. 아니에요.